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저는 국제학회에도 많이 가서 이런 발표를 했지만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은 처음 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전문학회 이상의 수준의 이 카오스 지금 우리 강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개하고 인간하고의 후각의 민감도가 개가 높다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왜 높은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는 못하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종류가 많다는 거를 압니다. 후각에 우리가 인간의 경우는 한 400개 정도 있죠. 아, 쥐는 한 1000개 정도 있는데 아마 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한 그 숫자는 모르는데 일단 종류가 많고요. 종류뿐만 아니라 한 가지에 대해서도 개수도 많아요. 절대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뭐 한 100배인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후각 신경세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되는 게 코의 구조가 다르다는 게 우리는 들숨 날숨이 같은 통로로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냄새를 맡으면 뱉어야지 계속 맡고 있으면 숨이 막혀서 죽잖아요. 근데 개는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나가는 통로가 옆에 또 있대요. 내가 개의 코를 계속 열고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계속 끌어대고 밖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 그 흡입하는 정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언더스탠딩이고 확실한 비교 같은 것들은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각이거든요. 이게 화학적인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감각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한 게 불과 2000년도에 들어서 노벨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를 이제 깨쳤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더 깊은 응용이라든지 생활상을 연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서 아까 그 베르나르 뭐 그 저 개미 그런 거는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가능해지지 않을까는 싶지만 현재로서는 뭐 실현 가능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연구했던 게 여태까지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냄새라는 것, 사람이 냄새라는 그 정보가 케미칼들의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돌, 그러면은 그게 케미칼로 확실하게 우리가 뭔지 아는 거예요. 구조까지 알아요. 그런데 막 냄새가 바뀌어, 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케미칼 화학 분자 구조를 아무리 GCMS나 뭐 HPLC나 분석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거가 냄새 정보하고는 별개의 정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냄새 맡아보면은 이게 똑같은 케미칼이라도 뭐 조금만 조성이 달라져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벨상을 받은 그 의미가 뭐냐면 냄새 정보라는 거는 케미칼 이셀프가 아니라 케미칼의 조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놈들이 코에 들어와서 이 400개의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패턴이 결국은 우리가 맡는 냄새 정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의 뇌가 느끼는 감지하는 후각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풀어지지 못하니까 이 미스테리라고 책에 계속 나왔던 거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한
소자는 이제 우리 코 속에 들어있는 그 소자, 수용체라는 소자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냄새라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처음에 들어갈 땐 냄새가 나지만 앉아있으면 모르죠. 그게 이제 적응을 하는데, 그거가 또 fully understand을 못하지만 알려져 있는 몇 가지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냄새 분자가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그 속에서 신호전달이 일어나요. 그걸 복잡한 얘기는 제가 안 했지만 그 신호전달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적응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면 또 와서 자극을 해도 신호가 안 가요. 그러니까 뇌가 느끼질 못해. 한 번 와갖고 자극을 하면은 계속 신호를 여기서는 보내고 있는데, 냄새는 계속 보내고, 화장실에서 냄새는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 신호가 뇌 까지 가지를 않게끔 돼 있는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냄새 자극이 와도 뇌가 냄새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뇌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바이오 전자코는 그 뒤에 과정은 완전히 없애버린 거고 굉장히 말단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가면 그대로 바로 잡아요. 없애는 과정은 다 제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험실에서 하면 냄새를 주면 시그널이 확 왔다가 그 다음에 공기를 가지고 싹 와시아웃을 하면은 또 쭉 떨어졌다가 또 주면은 또 올라갔다가 그럽니다. 굉장히 이미디어틀리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적응하는 과정은 없앤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거는 수분이 있는 데서 활성을 띠거든요. 마르면은 구조가 틀어져 갖고 활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코도 그렇고 혀도 그렇고 전부 물 속에 잠겨 있어요. 수용체도 점액질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기체 같지만 기체가 그 점액질에 녹아 들어가서 수용액 상태에서 또 그 후각 수용체랑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우리 실험실에서 그걸 말려서도 해요. 근데 말려서도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거 갖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 지금 질문하신 분의 그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분자 레벨에서 보면 우리 눈에 말라 있는 것 같지만 수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분자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달라붙어 있어서 완전히 정말 바짝 마르면 활성이 없지만 이 지금 지구 이 공기 중에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유지가 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말랐다고 생각되는 데서도 신호가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분포를 하고 있고, 아까 400종류가 있지만 1이라는 놈도 여러 개가 있고 2라는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정량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건가, 그런 의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 이 참 경이롭게도 제가 아까 잠깐 그림을 보여줬지만 1이라는 놈들은 전부 그 1이라는 전기줄이 쫙 모여요. 모여갖고 1이라는 전기줄이 모여갖고 1이라는 1이라는 그런 덩치에 가서 불이 쫙 들어오고 2라는 리셉터 수용체는 막 퍼져 있는데 그 전기 가닥이 쫙 모여갖고 2라는 정거장에 가서 또 불이 팍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 2가 많아도 어디를 자극을 하든지 간에 그 전기줄이 일로 와서 여기 2번의 불의 전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랜덤하게 퍼져 있지만 뇌에 가서 한번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어떤 거랑 결합을 했는지 그 패턴이 뇌에서 정리가 돼갖고 이렇게 뭐 랜덤하게 있더라도 그 정리에 의해서 패턴이 나타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들이 있어요. 우리 방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밝혀졌어요. 이 장기 내에 그런 게 있다라는 게 밝혀져갖고 그걸 파는 연구를 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이랑 공동 연구하자고 찾아오는 교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클루를 찾은 것 중에 하나 비만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 찾아갖고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좋은 논문을 하나 발표한 거가 있어요. 근데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뭐 당뇨, 비만, 치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굉장히 코끼리 더듬는 그런 수준이라서 이제 우리 학생이 성장해갖고 그런 연구를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에 넣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제 안정성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없는지 다들 여쭤보시는데, 예, 사실은 우리 몸 안에 계속적으로 뭔가가 남아있으면 걔네들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염증 반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일으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우리 몸 안에서 들어가서 봉합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하고 나서는 없어져야 되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단백질로 이어졌다는 것은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단백질은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데그러빌리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분해성이 있다는 장점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단백질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또 가장 이제 문제점 중 하나가 단백질은 우리가 왜 단백질 넣으면은 면역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백질을 이용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제 항체 항원 반응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유전체 연구한 사람들이 알아낸 것이 우리가 보통 단백질 하면 구조를 갖고 있는 단백질을 주로 얘기해요. 근데 전체 유전체에서 한 50%는 단백질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구조를 갖고 있는 단백질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유전체의 한 50%는 구조를 거의 갖고 있지 않는 특정한 구조가 없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IDP라고 부르는데 걔네들은 특정한 구조가 없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잘 유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항체가 가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디터미넌 사이트라는데 그런 것 별로 없거든요. 이 혼합 접착 단백질이 대표적인 IDP의 단백질로서 우리가 면역 반응이 거의 유도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커다란 장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